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여기 또 초상을 치르게 생겼어. 내자손화하면서 들어왔거든? 금방.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대답하세요. 내자손화하면서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위에도 아빠가 형제가 얼마나 되지? 귀한 자손이라고 그러거든? 아버지가요. 아버지 위로 누나들도 계시고 밑에 남동생분도 2명 계시고 또밑그 밑에는 제일 막내 딸 고모도 있고. 딸이고, 그러니까 자손 중에 몇째요? 저희 아버지요? 남자 자손만 생각했을 때, 밑에 동생만 둘인 것 같으면 남동생이, 그러니까 저기가 있는 것 같으면 장남이야? 저희 아버지 장남이시죠? 장남이야? 네. 바로 말씀하세요. 귀한 자손이라 그랬어. 옛날 같으면은, 장남이라 그러면 그죠? 귀화를 올리지는 못해도 있는 힘껏 힘주어서 장남을 밀어주라 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원망이 많아. 한도 지고 원도 지고 아버지가 지금 현재 여기 삼신줄이 막혔어. 삼신줄이 막힌 게 어떤? 상문이 들면서 누구 하나 초상이 나겠으면서 그 상문 때문에 그 부정 때문에 인간의 자손이 없어라 했어. 너희 집에 지금 피임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안 생기는 거야? 신랑하고 잘 맞아요? 네라고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 말을 흐리지 말고, 잘. 장난하러 온 거는 아니잖아, 그쵸? 그렇죠. 여기에 삼신줄이 끊겨놨고, 자손이 없어라 했다. 그래, 그게 상문이 들면서, 여기 지금 인간들이 부정이 많아. 너네들이. 부정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 뭐 해? 부부지간에? 농사지어요. 농사지어? 신랑도 같이? 무슨 농사? 버섯 키워요. 버섯? 이 나무 있는데 여기 하는 아니요, 그런 거? 아니, 재배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버섯? 내가 버섯을 좋아해서 잘 알거든. 재배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다이에다가 베이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뭐라 해야 되지? 오케이, 그 오케이. 안에 다 이제 균이 아, 있어가지고. 네네네. 얼마나 돼? 평수는? 규모요? 규모? 그냥 땅은 610평인데, 그한 반도 110평. 안 되게, 조그만하게. 거기서 이제 파넬로 치어 오케이, 있고, 또 오케이. 하우스도 크게 있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고개 들어오기 때문에 상문이 들 때는,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곡상 소리가 나겠다는 얘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 상을 치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100%라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아버지가 치고 들어오면서, 지금 이모를 보고, 지금 저거 뭐야, 애기씨 저 뭐야, 기주를 보고, 기주님을 보고, 자꾸 손을 갖다 대고, 손을 갖다 대고, 막 이러면, 사실, 좋은 거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무속적인 행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응? 이런 생각도 들고, 나를 바로 봐야지. 딴데 보지 말고. 그러면서 여기에 신의 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비치거든? 신줄이 비치는데, 울것 같기도 하고, 화날 것 같기도 하고, 막 모든 감정이 나는 느껴지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역으로 하나 물어보자. 뭐가 재밌어? 재밌는 거요? 일단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지금 신랑하고 같이 그냥 손발에 잘 맞춰서 그냥 일을 하는 게또 주위에서도 다 칭찬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버섯 농사 짓는다고 하고 많이 좀 알아주시는 편이라서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재밌어? 좋아하시고. 아니? 그런 말고, 내 주체가, 뭐, 사랑받는다, 내지는 뭔가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니야, 일단 됐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말해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약간, 아까 맨 처음에 왔던 일본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한국말하는 일본인 뭐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제가요. 아니야?
아니야? 제가 그렇다고요? 아, 내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저는 잘 뭐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왔어? 그냥 이제 뭐 1년 운세 같은 거 우리가 앞으로 잘 될지 이런 뭐 아기도 생길까 싶은 아기 근데 따로 보는 거야? 언제쯤 생기나. 따로 아, 보는 건왜 그래?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같이 봐도 괜찮다고 했는데 신랑이 따로 봐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따로 보고 싶대? 신랑이? 아까 얘기했어요. 부정이 들면서 인간 간에, 조상 간에 부정이 들면서 삼신줄은 맥혀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속적으로, 이론적으로 반드시 풀어야지 돼. 풀지 않으면 아이는 생기지 않아요. 요거는 내가 사람 죽는다는 거 아니고, 그리고 빌어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하면 빌어볼 일이지. 애꿎게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는 것보다 밖에 내 아기가 있지만 내 43이거든요. 근데 우리 큰애가 중1이단 말이야. 낳으려면 노산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낳아야지 돼. 그러니까 어디 뭐 구미에도 유명한 데 많아요. 뭐 어디든지 믿을 만한 데 있으면 그 삼신의 부정을 풀고 벌전을 풀어가지고 부부간에 합의문을 열어서 반드시 등남을 하시기를 바라고. 낳으면 신랑 사주를 봐야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남자 아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땡겨. 내가 그랬으니까 없는 자손이 아니고 문을 가로막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이거는 귀담아 들을 일이고, 그치? 알아들었어? 그럼 앞으로의 부부지간의 삶이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주문을 외워가지고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문을 걸어가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두 손을 놓고 있는데도 나는 행복한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이해됐죠? 스스로 행복한지. 행복? 나도 모르게 계속 행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행복하자고 주문을 걸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그 버섯. 저 키우면서 애기 키우면서 알았지? 그 시간 나면 나도 좀 갖다 주고.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좀 챙겨올 거 그랬네요. 아니, 더는. 아니.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그리고 몸이 예를 들어서 많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전화를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마음 내키면 해주고 아니면 말고. 감사합니다. 응? 응.